어둠이 걷히고 수경지의 힘찬 하루가 시작됩니다. 기상! 상남자팀 황성목 훈련병. 슬쩍 미소 지으며 아침 인사를 대신하네요. 눈이 반쯤 감긴 박정원 훈련병은 아직 비몽사몽입니다. 아, 처음에는 좀 불편할 줄 알았는데 나름 푹신푹신하고 어제 이걸 완전히 다 안 닦고 자가지고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진 않았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일 텐데 이제 진짜 군인이 다 됐습니다. 각개전투 훈련 3일차. 신속하게 수경지를 철수하고 교장으로 이동하는 훈련병들. 마지막 관문을 남겨둔 청년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찹니다. 곳곳에서 터지는 폭탄과 전장 효과음. 실전을 방불케 하는 종합 각개전투 훈련장. 약진 명령과 함께 훈련병들이 일제히 적진으로 뛰어들고 1m가 넘는 담벼락을 넘어 재빠르게 이동합니다. 낮은 포복, 응용 포복, 뒤로 누워 포복 등 그동안 익힌 동작으로 온몸을 이용해 전진하기도 하고 미끄러운 외나무 다리에서도 울퉁불퉁한 배수로와 산비탈에서도 뜨거운 열정은 거침이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투복은 또다시 진흙으로 얼룩지고 얼굴엔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실전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예, 지금 저희 병상에 누워 계신 저희 어머니가 정말 많이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해요. 어머니! 제가 지금 멋있는 군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 삼삼오오 모여 앉아 즐거운 식사 시간을 즐깁니다. 맛이 꿀맛입니다. 뭐 이렇게 바나메단 처음 먹어봤을 것 같은데. 예. 어때요 좀? 바나메단 먹으니까 좀 색다르고 이거 바나메 다 합쳐서 먹는 건데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평지 장애물을 모두 통과하고 남은 건 이제 하나. 45도 경사 산비탈에서의 가상 전투입니다. 적진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고 드디어 가상 적진을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몸은 힘들지만 기분은 하늘을 날아갈 듯합니다. 훈련장에서 내려오는 길. 푹푹 지는 무더위에 단비와도 같은 시원한 물줄기를 만났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특전병으로 지원해서 이제 훈련소에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각개 전투를 하고 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군생활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제가 액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재밌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얘기만 들었었는데 실제로 한번 해보게 되니까 생각보다 재밌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 젊은 청춘들은 좌충우돌 이렇게 대한민국 정예 신병으로 성장해 갑니다.